어부 어부 어부바 응원해요. 어부 어부 어부바 함께해요. 어부바 좋은 금융을 부르는 주문 평생 어부바 신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재입니다.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의 버블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간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을 좀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래도 더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여전히 접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때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전문가분들은 어떤 신호, 어떤 지표를 가지고 증시의 향방을 전망하고 전략을 세우는지, 업종과 종목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요즘 같은 때 이런 분들의 진심 어린 조언이 정말 절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님을 모시고요.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단장님께서는 사실 운용 파트에서만 네, 30년. 30년 있었습니다. 계셨잖아요. 네, 네. 얼마나 자금을 좀 운용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옛날에 처음 제가 시작한 거는 국민투자신탁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자산운용사가 아마 한 200개가 넘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3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국민투자신탁. 네, 역사네요, 역사. 그렇죠. 거기서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투신사가 굉장히 그 시장의 영향력이 컸죠.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가 제대로 그 많지 않았을 때 이제 삼투신이 굉장히 시장에 도미노한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삼성 투신 제가 설립 멤버입니다. 지금 삼성 자산운용. 예. 네, 네. 그때 제가 96년도에 설립 추진단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일대 삼성 투신 그 주식 운영 팀장했었어요. 그랬고. 저희가 이제 1조 넘었다고 제주도에 전 직원들이 같이 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거기 아마 뭐 한 200조, 300조 네, 될걸요. 네. 네. 그리고 프루덴셜 운영에 와서 제가 이제 대표이사를 했었고 그 당시에도 이제 프루덴셜 자산운용이 현대투신을 인수한 거였기 때문에 규모가 꽤 컸죠. 그 당시에 한 근 10조 정도 됐으니까 지금 10조는 안 커 보이는데 그때가 2006년도니까 한 15년 전쯤이니까 그때 10조는 큰 돈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연금에 가서 또 제가 이제 CIO 역할을 했고 그래서 뭐 등등등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국 자본 시장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분이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닌가. 지금까지 자본 네. 자산 운용 asset management의 산업에 성숙하는 그 단계 단계마다 다 그 자리에서 이제 경험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같이 살아온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네. 자산 버블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뭐 부동산, 주식, 코인, 네. 뭐 농산물까지 네. 다 오르니까 네. 그런 평가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생각에 저 이 시장을 예측한다는 게 무지하게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을 예측하려고 그러지 말고 거꾸로 시장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시장을 예측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놓고 봐도 전 세계 투자가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시장을 예측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뭐 증권회사의 뭐 탁월한 뭐 스트래티스트다. 그 사람도 시장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참여자 중에 한 명이거든. 예. 그럼 그 한 명의 생각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프레임으로 이 시장을 다 해석하고 예측한다? 가능하겠어요? 그냥 예측하는 거 해보는 거지, 그냥. 네네. 네. 왜냐하면 뭐 단적인 예로 작년에 뭐 연초에 시장 전망했을 때 코로나가 터질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만 놓고 봐도 올해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제2의 차화 전 시대다 그랬잖아요. 차화정 옛날에 차화정처럼 차화정처럼 예. 차화전 자동차 그다음에 뭐죠 화학 또 전자. 근데 아니잖아. 뚜껑 열어보니까 지금 조선 뭐 해양 그렇죠. 뭐 다른 쪽에 철강 화학 이런 게 맞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우리가 뭘 예측한다고 하는 건 무지하게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예측의 근거에서 내가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 틀릴 확률이 난 훨씬 많다고 봐요. 내 생각을 자꾸 죽이려고 전 노력을 하거든요. 내 생각을 죽이고 시장이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걸 캐치하려고 노력은 아니에요. 사장님, 네. 제가 사실 단장님께 드렸던 질문이 네. 지금 자산 버블에 네. 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가 네.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전망을 하면 안 돼, 예측하면 안 돼, 안 시장의 신호를 아니라, 봐야 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얘를 내가 뭔가 이렇게 하수로 보고 예측한다고 하는 거가 굉장히 투자에서 좋은 관점은 아니에요.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럼 우리 자산 시장에서 네. 보내는 신호가 뭐일까? 우리 그러니까, 단장님께서는 어떤 신호로 포착하셨을까가 이제 궁금해서. 아니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튀어오른 건 뭐냐면 빅스였어요. 빅스가 제가 30년 동안 못 본 숫자거든. 2019년도에 빅스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빅스라고 하는 거는 변동성 지수잖아요. Volatility Index인데 예. S&P 500 지수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인데 그게 거의 1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서브프라임 때도 그렇게 안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그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한 거의 10년 동안은 평균적으로 한 15 밑에서 계속 놀았어요. 20이 넘어가면 무지하게 시장이 위험해진다고 생각했거든. 예, 예. 그게 100 가까이 갔으니까. 그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신호들이 왔을 때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나고 나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때는 뭐 그때 막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는 저도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빨리 반등할 거라고 생각 못 했고, 그다음에 반등하고 나서도 뭐 한 1800까지는 오케이. 그건 반등할 수 있는 거지. 더 넘어갈 때는 이건 좀 오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3000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면 시장에서 그럼 뭐 어떤 지표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 이 보는 지표들은 이제 변동성 지수도 보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 그 살라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빙 팩트의 큰 것 중에 하나는 유동성인 거죠. 통화정책 유동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펀더멘탈. 펀더멘탈이 좋다 나쁘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대한 이야기고. 근데 어쨌든 모든 이러한 것에 우선하는 것을 우리가 증식에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 수급이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무지하게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수급이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이라고 하는 게 독립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마켓에 편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마켓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글로벌 펀드 플로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나 뭐 펀더멘탈 규모로 보면 당연히 우리가 MSCI 월드 인덱스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뭐 정책 당국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머징에 들어가 있잖아요. 난센스죠. 그래서 2류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할 수 없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MSCI 이머징 그 인덱스를 봐요. 왜냐 미국 시장 올라간다고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 이머징 쪽의 펀드 플로우와 관련돼 있으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서 판단하는 거죠.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기계적일 수가 없죠 시장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은 진짜 어렵다.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다 체크를 하고 이런 걸 다 살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방법이 뭘까요? 아니 저는 그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무지 고도의 스킬이나 테크닉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부분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지 마음이죠. 마음.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마음.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럼 개인들은 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첫 번째가 이제 그런 거죠. 저는 그런 얘기 하는데 자기가 아는 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뭐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시던데 보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 거기에 보니까 무슨 개인 이름이 있어. 그래서 최근에 왜냐하면 이제 승계 이슈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물산 뭐 전자 이런 거 주주명부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서울대 의대 교수 여자분이 계시더라고. 뭐지? 검색해 보니까 그분은 매 분기마다라든가 꾸준하게 삼성전자 주식을 사시는 거야. 네. 예,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하셨던가 그런데,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무지하게 좋은 투자인 거죠. 예, 무지하게. 예. 오랜 시간. 오랜 시간. 저축의 개념으로 하는 거죠. 우량주를 골라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식을 그러면 사야 되느냐. 그러면 전 생각에 뭐 지금은 뭐 화학이 좋습니다. 지금은 철강이 좋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다 따라가겠어요. 개인들이. 예? 방송은 그걸 뭐 해야 되겠지. 네. 그래야 시청률이 나오니까.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주식을 그 사는 게 맞느냐 이렇게 하면 이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그 인더스트리에 있어서 리딩 컴퍼니를 사야 된다. 결국은. 예. 예를 들면 뭐 전기차 배터리 하면 LG화학. 네네. 뭐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냐면 이제 저희가 반도체를 보면 옛날에 강자는 저 일본에서 했잖아요. 네. 일본에서 도시바였던가. 네,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유럽에도 있었고. 예, 예. 그 많은 회사들이 경쟁을 해서 결국은 살아남은 탑티어들만 가더라.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부터 돈을 버느냐.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고 그게 과점의 형태로 갈 때. 그래서 내가 가격을 매길 수 있을 때. 네네. 그럴 때부터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DRAM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이렇게 네. 하나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인더스트리에 선두에 있는 회사를 사면 그 인더스트리가 성장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 회사는 더 성장한다는 거죠. 그런 걸 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LG전자가 요새 가전 때문에 잘 나가잖아요. 그럼 LG전자 대한민국에서만 옛날 금성이었잖아요. 네네. 럭키 금성 TV를 팔았다. 그럼 돈 얼마나 벌겠어요.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만 자동차를 팔았다. 돈 얼마나 벌겠어요. 그렇죠. 근데 글로벌 마켓은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글로벌이 나가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로 좋은 주식은 어떤 주식이냐. 스스로 생존력을 갖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들은 다 스스로 생존력이 있지 않나요? 아니죠. 자기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켜가면서. 왜냐하면 시기에 따라. 그럼요. 왜냐하면 산업의 사이클이 바뀌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만 고집하면 망하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노키아 아닌가요? 부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네네. 옛날에 네. 이런 스마트폰 있기 전에는 그쵸. 노키아가 1등이었잖아요. 근데 노키아가 저 망해서 다 뿔뿔이 째게 됐잖아요. 그럼 누가 했어? 애플이 먹었잖아요. 애플이. 근데 노키아는 저 스마트폰을 못 만들었을까? 당연히 만들 수 있죠, 기술적으로. 근데 그 기득권 우리가 그 이끌어야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따라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카니발라이제이션 같은 네, 거죠. 네. 내가 새로운 혁신을 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라는 거지. 예. 제일 나쁜 투자 방법이 뭐냐면 저도 이제 방송 이런 거 나가보면 그래서 뭐요? 댓글에 보면 그게 뭐 그러니까 종목, 돈만 달라고 종목 같은 거죠. 그렇죠. 그거는 아니다. 자기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해야 돈을 잃더라도 복귀하고 네. 아 그럼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거 이거였구나 해서 다시 실력이 인프로브가 되는데 남의 말 듣고 이 종목 사고 저 종목 사고 왔다 갔다 하면 그건 뭐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럼 단장님 그 궁금한 네. 게 요즘 새로운 기술, 새로운 테마들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네, 네. 뭐 AI도 그렇고 네. 뭐 정말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네. 뭐 미래차와 네.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아 미래에는 이들이 주도권을 가져갈 네. 거고 성장성이 있다는 건 아는데 네, 네. 대체 뭐가 이 중에 살아남을지에 네. 대해서는 다들 모르잖아요. 네. 그런 때 어떤 기준을 네. 가지고 네. 좀 보세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지금은 제가 보니까 자본이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보면 기술이 주인인 것 같아요. 네네. 말씀하신 뭐 바이오, AI, 또 뭐 요새 무슨 뭐 메타버스, 그러니까. 뭐 또 예.
뭐 많잖아요. 무슨 또 뭐 플랫폼, 네. 뭐 전기차, 뭐 등등등. 이제는 제가 보기엔 돈은 너무 많아요. 근데 기술을 갖고 있으면 자본을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갖고서는 이제 이 뭔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주면 그거를 영업이익으로 연결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못 견디지. 그런데 그거를 또 시장에서 받아줘. 현금화 시켜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쿠팡이죠, 쿠팡. 예. 쿠팡은 아이디어였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 배달의 민족도 그렇잖아요. 배달의 민족도 우리가 뭐 옛날 동네에 전화하면 철가방도 왔다 갔다 했던 건데 그걸 플랫폼을 만들어서 몇 조에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쿠팡도 아직까지 저는 쿠팡은 무지하게 대한민국에 기여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매년 몇천억씩 적자를 보잖아요. 그치. 그 혜택을 누가 봤어요? 국민들이 본 거거든.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맞죠. 소비자들이 돈 조금 내고 빨리빨리 배달을 받고 그런 거거든. 그러면 그 손정희가 아직도 몇천억 적자 나는 회사에 왜 투자를 했을까? 그 엑시트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 이번에 월스트리트에 가서 50조 엑시트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보면은, 혁신, 기술, 이런 게 있으면 자본과 사람을 모을 수 있다. 네. 아이디어. 그래서, 시장에서 그럼 왜 말씀하신 그런 성장주가 고밸류에이션이냐. 그 밸류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밸류가. 그냥 눈에 보이는 이익 얼마 났어 이런 것보다 인류의 미래. 그러니까 결국 뭐 이런 이 우리가 장사하는 걸 보면 결국은 인간의 욕망하고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필요. 그쵸. 예, 그런 거를 충족해 주는 것들이 결국 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왜 바이오 헬스케어가 비싸겠어요. 그 돈도 못 버는데. 그럼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필요에 가장 궁극적인 거는 자기 생명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밸류를 주는 거지.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럼 뭐가 될지 어떻게 하냐. 그렇죠. 전 모르죠. 제가 알겠어요. 그래도 뭔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전 모르죠. 당연히. 다 모르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이슈가 됐던 주식이 테슬라잖아요. 예. 그럼 테슬라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 속에 들어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최근에 우리가 ESG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뭐 가버넌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진 거죠. 인류에게. 예. 그래서 뭐 파리 기후 협약도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많이 하고 왜냐면 인간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구를 괴롭히면 나중에 지구가 인간들을 용납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다 공감대가 된 거야. 환경이라고 하는 이슈가 무지하게 맞아요. 중요하다. 그 맥락 하에 전기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전기차가 에너지 세이빙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배터리 충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환경이라고 하는 인류의 그 컨셉 안에 전기차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다 있는 새로운 기업들이 각광을 받는 거죠. 저는 뭐 메타버스? 네, 요새 또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나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 좀 말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류라고 하는 게 이 현실이 너무 빡빡해.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울에 맞아요. 사는데 땅도 부족하고 집도 없고 무지하게 집값도 비싸고 진짜 젊은 애들이 진짜 너무 안 됐어. 뭘 기회도 없고. 그래서 뭐 앨런 머스크는 뭐 달나라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무지하게 어렵지. 그치. 화성가 산다? 무지하게 어려운 그렇죠. 얘기거든. 근데 가상 공간이 있는 거야. 그 가상 공간 안에는 뭐 최근에 보니까 누구죠? 그 뭐 블랙핑크? 예. 거기서 뭐 저 앨범도 음반도 발표하고 그런다며. 그다음에 BTS 뭐 콘서트도 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콘서트도 하고 그런데 내 아바타가 거기서 같이 춤도 출 수 있다며. 그렇죠. 그리고 그 공간은 무지하게 넓은 거야. 최근에 내가 어디
친구가 이제 뭐 편의점 회사 대표를 해서 같이 밥 먹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던데, 자기네 밑에서 곧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가야 된다고 매덕 예산을 내고 들어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아니,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한참 설명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듯 하더래. 그래서 그 몇억짜리 그 입점을 했대요. 그래서. 그 가상현실 속에. 그렇죠. 가상공간에 그 들어가 입점을. 들어가.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가상공간에 나의 아바타가 돌아다니잖아요. 네. 걔네 거기서 사회활동 하잖아. 네. 콘서트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물건도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 현실화 되는 건 아니라 그 가상현실 속에서 사고 파는 건데도. 현실 속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맥락 모르지만, 이 메타 유니버스라고 하는 가상공간과 리얼 월드가 소통하는 거지. 섞여가는 거지. 연결되어 있는 거지. 요새 드라마가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시간에 연결되어 있고, 공간에 연결되어 있고. 이제 그런 새로운 괜찮아요.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지. 인간의 필요, 인간의 욕망, 그러네요. 인간의 생각, 새로움, 그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이런 것들은 이제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세상에 관심을 또 두고 있어야 주식 투자도 잘할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네. 저도 이제 나와서 개미 투자를 해보니까 네. 스트레스 받죠. 네. 스트레스 받죠. 돈 개미 먹을 때 스트레스 받지. 근데 네. 또 내 생각대로 안 가면 스트레스 받죠. 근데 네. 아 그래도 참 좋다 생각하는 게 이게 내가 세상하고 소통하는 창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안 하면 제가 새로운 뭐 지금 이야기 나온 메타버스, 뭐 AI, 비트코인 이런 얘기를 관심이나 있겠어요? 그렇지.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아무 관심이 없죠. 그치. 근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건 뭐지 하고 계속 새로운 거에 대해서 내가 세상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거니까 좋은 거죠. 네. 네. 오늘 뭐 했던 얘기의 종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님들께 네. 좀 주식 투자라든가 네. 뭐 자본시장에서의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마디만 알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제 친구 중에서 뭐 저는 돈을 많이 못 벌었지만 진짜로 투자를 해서 돈을 몇천억씩 버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투자는 자기 마음에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돌아서 생각해보면 그 주식을 안 팔았으면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뭐냐, 그 주식을 안 팔고 갖고 갈 수 있는 게 실력인데 그러려고 하면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격이 흔들릴 때 내가 확신이 있어야 버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마음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 예. 내가 확신이 있어야 버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로 남의 얘기 듣고 모르는 거 하시지 마시고 작더라도 내가 아는 것만큼 투자하시는 게. 예. 또 하나는 절대로 비투하면 안 됩니다. 예. 빚내서 투자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되게 안전한 투자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회사를 골랐으면 올라간다. 단기적으로 보면 무지하게 위험한 투자다. 왜? 올랐다 내렸다가 심하기 때문에. 근데 남의 돈을 빌려서 비투를 하면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 들고 말거든. 그런 거 두세 번 하면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30여 년의 그 노하우가 사실 오늘 압축됐던 네.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필요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꼭 기억하시면서 시장을 자꾸 예측하면서 방향을 하고 당장 뭘 사고 팔고가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내가 가장 잘 아는 기업 그리고 정말 성장성이 있고 좋은 기업을 잘 고르셔서 정말 이 주식 투자가 여러분의 미래를, 노후 생활을 잘 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재테크 수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단장님 함께 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